안녕하세요. 오픈 CV와 레슨넷을 활용한 간단한 예제에 대해 설명할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과 최환희입니다. 오픈 CV를 이용한 얼굴 인식 및 이미지 크롭을 진행하고 크롭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어떻게 레슨넷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준비는 구글 코랩입니다. 모든 코드는 구글 코랩에서 실행하였습니다. 오픈 CV는 실시간 비전을 목적으로 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입니다. 실시간 이미지 프로세싱에 중점을 두며 다양한 곳에서 사용됩니다. 오늘은 얼굴 인식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시작에 앞서 코랩에서 진행하지 않는다면 해당 SML 파일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야 합니다. 이제 코드를 살펴보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해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용할 데이터를 구글 드라이브 디렉토리에 넣어 놓았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에 연결해 줬습니다. 사용한 이미지는 보시는 것과 같이 연예인 사진이며 해당 사진들에서 얼굴을 인식할 것입니다. 또한 레슨넷을 이용하여 NCT 마크와 마크가 아닌 다른 분들을 구별해 보고자 합니다. 사전 훈련된 감지기를 로드합니다. 코랩을 사용하지 않으면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사용해야 하지만 코랩에서는 라이브러리 처리해 줍니다. 그런 다음 이미지를 로드하고 처리하는 함수를 작성했습니다. 먼저 이미지를 저장할 새 배열과 레이블 i 값을 초기화해 줬습니다. 데이터가 들어있는 디렉토리 파일에서 하나씩 읽으며 진행을 하였고, 이미지 패스는 디렉토리 패스에 이미지 이름을 붙여주면 됩니다. cv2.imageRead를 사용해 파일 이미지 패스로부터 이미지를 읽고 이를 RGB로 변환해 줬습니다. 그레이에는 이미지를 흑백으로 변환한 것을 넣어 주었는데, 이는 얼굴 검출을 하기 위함입니다. 아까 생성했던 감지기를 사용하여 페이스에 얼굴 정보를 넣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얼굴 정보는 S, X, Y, W, H 이네 가지 값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얼굴 위치 정보입니다. 만약에 페이스의 길이가 0이라면 아무것도 페이스에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얼굴을 감지하지 못했다는 소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i 값만을 증가시켜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미지에 대한 처리를 진행합니다. 이 주석 처리되어 있는 것은 얼굴을 감지하고 그 주변에 네모를 그려주는 것인데 오늘 코드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XY 하고 넓이와 높이, 즉 W와 H를 사용하여 얼굴 영역을 크롭해 준뒤 그걸 크롭드에 저장해 줬습니다. 그리고 학습에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이즈로 리사이즈해 줬습니다. 이 부분은 레이블을 위한 것입니다. 마크와 마크가 아닌 분들을 구별할 것이기 때문에 파일네임에 마크가 들어간다면 0, 그렇지 않다면 1을 저장해 주었습니다. 이어지는 코드입니다. 이미지를 처리한 다음 이미지 배열에 저장해 주었습니다. IMG는 단순하게 이미지 처리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는 용으로 저장한 것입니다. 그 다음 레슨넷에서는 가로 세로 채널 값이 아니라 채널 가로 세로 값으로 봤기 때문에 순서를 변경해 주었습니다. 순서를 변경한 이미지를 배열에 넣고 라벨은 라벨스에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 몇 개의 이미지가 처리되지 않았는지 출력해주고 배열들을 반환합니다.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직접 데이터를 처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 데이터는 드라이브에 페이스 데이터 1에 들어 있었습니다. 아까 정의한 함수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처리해주고 PLT 플롯을 사용해서 확인한 결과 얼굴 부분만 잘 크롭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5개의 이미지는 얼굴을 찾을 수 없어 처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면을 바라보는 사진이 아니면 얼굴을 잘 찾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들을 텐서로 변환하여 다시 저장해 주었습니다.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를 데이터 로더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데이터셋은 이미지와 레이블로 구성되어 있고, 데이터 사이즈만한 인덱스 배열을 생성했습니다. 이는 데이터가 현재 0과 1순으로 차례대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크 사진이 앞에 쫙 있고 그 다음 분들의 사진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데이터를 나눈다면 제대로 학습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랜덤으로 데이터를 섞어주기 위해
인덱스를 따로 정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비율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트레인 발리데이션 테스트를 각 7대 2대 1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인덱스 변환된 것들을 넣어서 배치 사이즈와 함께 로더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배치 사이즈, 채널 수, 가로, 세로 사이즈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가져옵니다. 전이 학습을 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양의 데이터로 미리 학습된 모델을 가져와서 상대적으로 적은 데이터로 학습하면 정확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사용한 것은 레슨의 18입니다. 모델에 엑스트라 레이어를 추가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이 원래 레슨의 모델의 레이어고, 그 밑에 엑스트라 레이어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추가해 주었습니다. 모델을 불러왔으니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해 줍니다. 에퍼치는 2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학습이 잘된 모델을 저장하기 위해 체크포인트를 만들어주고, 로스 펑션은 BCELOSS를 사용하였습니다. 마크냐, 마크냐, 아니냐로 분류할 것이기 때문에 이진 분류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레슨넷의 원래 레이어들을 고정해주고, 옵티마이저 설정을 해줍니다. 옵티마이저는 신경망의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며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아담, SGD 등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아담을 사용하였습니다. 스케줄러도 설정해줍니다. 스케줄러는 학습률을 동적으로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초기 학습률을 고정하는 대신 진행 상황에 따라 학습률을 변경하여 원활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 다음, 트레인과 테스트 함수를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데이터 로더를 사용하여 데이터와 타겟을 불러옵니다. 데이터는 플로잇으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포워드 학습입니다. 타겟과 결과를 비교하여 롭스 값을 업데이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인 이 부분은 백월드 학습입니다. 옵티마이저를 사용하여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됩니다. 트레인을 진행하는 동안 로스와 얼마나 맞췄는지의 정도는 에포치 로스와 에포치 컬에게 계속해서 저장되게 됩니다. 학습이 끝나면 누적된 값을 이용해 모델의 정확도와 로스를 출력합니다. 테스트도 트레인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다만 테스트 함수에는 포워드 방향만 있습니다. 테스트 할 때는 값을 수정하고 조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설정된 레슨넷을 GPU로 올려줬습니다. 실제 학습이 진행되는 코드입니다. 먼저 트레인 로더, 트레인 데이터, 를 사용해서 트레인을 진행을 하고 발리데이션으로 확인을 해봅니다. 이 부분은 학습이 진행되는 동안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 프린트문을 작성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모델의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 이 부분을 설정해 줬습니다. 발리데이션 로스가 베스트 로스보다 작으면 베스트 로스 값을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그때 모델을 베스트 체크포인트에 저장을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카운터를 플러스합니다. 만약 카운터가 정해진 값보다 높아졌다면 더 학습이 진행돼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봐서 얼리 스타핑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학습시켜서 정확도를 확인한 결과 6%라는 굉장히 낮은 정확도가 나왔습니다. 모델이 거의 동작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모델을 어떻게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먼저 하이퍼 파라미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에포츠 값을 수정할 수도 있고, 로스 펑션이나 옵티마이저 스케줄러를 다른 걸로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배치 사이즈를 변경하거나 이미지 사이즈를 변경해 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병, 또한 아까 설정했던 엑스트라 레이어를 변경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변경 방법이 있고, 그 하나씩 변경해 보면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 게 어느 모델인지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6%는 너무 낮은 정확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정확도가 낮을까요? 먼저, 연예인들의 화장에 따라 인상이 많이 달라 보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또한 정면 사진을 찾기 쉽지 않았지요. 정면이 아니라 인식을 잘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가는 가장 큰 이유는 데이터 수가 매우 적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크 씨 사진 100장, 그렇지 않은 사진 100장을 준비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오픈 CV가 얼굴을 정면이 아닌 얼굴은 잘 인식하지 못하다 보니까 95장의 로스가 생겼던 것이죠. 즉, 저는 105장만을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심지어 그 105장의 0과 1의 비율이 고르지 않았기 때문에 낮은 정확도가 나올 수밖에 학습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낮은 정확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이터 수를 많이 늘린다면 조금 더 아까 말했듯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변경하든 등의 활동을 통해 정확도를 높여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주소는 케그레 주소인데요. 이 주소에서 가져온 남녀 얼굴 데이터셋입니다. 이 데이터셋은 남녀 사진이 아니라 얼굴 데이터셋이고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아까처럼 오픈 CV로 얼굴을 자르는 작업은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모델을 사용해서 남잔지 여잔지 구별하는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남잔지 여잔지 구별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만 바꿔서 동일한 모델을 사용한 결과 정확도가 82%까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데이터가 많을수록 모델이 잘 동작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캐글 같은 데이터 사이트에 제가 원하는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원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데이터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아까처럼 오픈 CV를 사용해 이미지를 처리한다면 수동으로 여러 장의 엄청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필요 없이 조금 더 수월하게 데이터를 처리하고 레스넷이 아니더라도 다른 모델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